카카오 모빌리티가 6일부터 공유 전기 자전거 서비스 카카오 티바이크를 개시합니다. 기존의 모빌리티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포부입니다. 5일 카카오 모빌리티는 6일부터 인천 연수구와 성남시에서 카카오 티 바이크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티 바이크는 카카오 티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전기 자전거 대여점을 찾아 빌려 탈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전기 자전거를 대여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주변에 자유롭게 세워두면 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해당 자전거를 일괄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따랭이 서비스에 불편함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랭이는 별도 자전거 거치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역별로 운영팀을 꾸리고 전기 자전거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별도 주차 장소가 지정되지 않은 만큼 실시간으로 전기 자전거 위치를 찾아다니면서 충전과 배터리 교체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전거 대여료는 카카오 티 앱에서 카드를 등록한 후 바로 결제하면 됩니다. 기본 요금은 15분에 1,000원이며 5분마다 500원씩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첫 사용 시 보증금 10,000원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전기 자전거도 쉽게 빌릴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향후에도 그동안 이용자들이 접하기 힘들었던 제품들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 서비스가 더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